안녕하세요. 타임플입니다. 여러분 메모 어플 찾으려고 이 어플 저 어플 써본 적 많으시죠? 저도 이 노션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써봤어요. 근데 노션을 찾고 나서는 정착하게 됐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타임프리. 이제 쓴 지 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쓰다 보면서 느낀 건 노션은 메모 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능만 잘 이용하면 메모는 기본이고 가계부나 일정 관리 등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이 어플 저 어플 왔다 갔다 하면서 썼다면 지금은 노션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션을 제가 1년 동안 쓰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간단한 기능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장점들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어플들이 못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내가 쓸 수 없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노션은 맥,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운영체제 상관없이 모든 게 연동된다는 건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무료라는 겁니다. 물론 유료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용자분들이라면 무료 기능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료 기능만 쓰면 제한이 많았는데 지금은 개인 사용자에게는 유료였던 기능들도 무료로 싹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준 이후로 제가 노션을 쓰면서 유료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을 제외하면 기능을 활용하거나 메모 어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료의 기능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션의 기능적인 장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션의 대시보드, 즉 메인 화면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플 저 어플 다양한 걸 쓰지 않고 노션 하나로 모두가 처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모는 물론이고 가계부도 쓰고 일기도 쓰고 할일 관리라든지 독서 일지 영상 기획까지 제가 생각하는 웬만한 기능들은 노션으로 다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능에 특화된 어플만큼 엄청나게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한 어플로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였어요. 오래오래 쓸 거라면 이 귀찮지 않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점도 대시보드에서 알 수 있는데 디자인이 깔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꾸미거나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엔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똥손이라고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션은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메모만 하면 되지 디자인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좀 깔끔하고 예쁘니까 손이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활용도 잘 하게 되고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 말고도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넣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거나 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 다 소개하려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와닿을 만한 장점들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PC에서 보는 화면이랑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PC나 태블릿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내가 꾸며놓은 노션 페이지처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모바일에서 보면 좀 보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아까 보여드린 대시보드 페이지를 모바일로 보여드린 겁니다. 완전 똑같은 페이지인데도 아까는 깔끔하고 예뻤는데 지금은 그냥 줄줄이 나열된 느낌이죠. 노션이 처음부터 PC 위주로 사용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확인하고 체크하고 메모하는 용도까지만 사용하고 자세히 확인하려면 결국 PC를 켜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노션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션을 개인적인 메모 어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노션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해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용도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스타트업에서 회사 소개를 위해 홈페이지가 아닌 노션 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근마켓이나 소카 같은 회사에서는 노션을 채용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션을 업무에 활용한다고 해요. 그럼 노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노션을 켜게 되면 지금처럼 하얀 화면밖에 없습니다. 되게 막막하시죠? 그럴 때는 노션에서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을 먼저 써보면 좋습니다. 여기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템플릿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여기 클래스 메모 템플릿을 이용해서 강의별로 구분을 해놓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개인 작업 목록 템플릿을 가져와서 할 일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할 일 리스트 중에 소파 판매하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진행 중으로 가져오면 진행하는 거고 완료하면 완료된 겁니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죠. 그 외에도 메모라든지 마케팅, 엔지니어링, 인사 등등 기본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템플릿을 사용 안 하면 꾸미기가 어렵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는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페이지를 간단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아이콘 추가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기 싫으시면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외부 이미지 링크를 간단하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상단을 꾸며주는 이미지인데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진 중에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언스플래시라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마음껏 가져와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이미지를 검색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게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래에는 그냥 내용을 적을 수도 있지만 노션의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슬러시를 입력해보시면 자주 쓰는 게 할 일 목록도 있고요. 이렇게 할 일들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토글, 내가 적었던 내용들을 여기다 숨길 수도 있어요. 화면 쭉 나오고요. 접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블록도 존재합니다. 또 여기에 왼쪽에 6개짜리 점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직접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글머리 기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정말 간단한 노션의 기능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션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 3가지만 딱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베드 기능입니다. 외부 링크를 보기 쉽게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이렇게 임베드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냥 하이퍼링크가 걸리지만 노션은 그 영상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능은 페이지 안에 또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메모 어플에서는 폴더 단위로 메모를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새로운 메모로 추가하려면 폴더 내에 새로운 메모를 하나 생성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이해가 안 되시죠? 노션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성된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아주 많은 참고 자료를 추가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 자료를 삽입하면 됩니다. 다른 메모가 아니라 한 메모 안에서 다른 자료까지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보기에도 깔끔하죠. 또 직관적으로 메모를 관리할 수 있고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입니다. 슬러시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입력해주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캘린더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할 일 관리 템플릿에서 봤던 것처럼 보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깔끔하게 보여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즉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일기 템플릿입니다. 여기 좌측에 일기라고 적힌 데이터베이스가 원본 데이터베이스고요. 우측에 보시면 일기에 화살표가 하나 들어있죠.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보겠습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 나가서 보면 보이시죠? 여기 원본에도 똑같이 생성되는 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라도 변경되게 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를 중복하거나 누락시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노션의 간단한 기능과 장단점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노션을 써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션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은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션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노션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